여러분 작업 모습이 유튜브에 나가도 괜찮을까요? 네? 손만? 네, 어떠세요? 네, 우리 같이 오늘 작업할 장경국 선생님이 환경재단에서 강사님이시고 지금 학교에서 수업하고 오시느라고. 반갑습니다. 가방 만드는 거. 그 자체로. 한 번도 안 쓴 천들이라. 이렇게 하면 여기가 좁다, 좁다, 좁은 건 싫다 하면은 이어줘도 되잖아. 다른 천으로. 접어야 될 거죠. 예, 예. 이어줘도 돼, 여기로. 다른 천으로. 그러면은 옆에가 이렇게 되게 해줘도 되고. 그죠? 예, 예. 그러니까 천으로, 다른 천으로 이어줘도 돼요. 그러니까 다른 천마저도 하나 잘라야지 뭐. 그죠? 어떤 건가 하면 알려드릴게. 아, 여러분, 얘는 그냥 여기만 두는 가방이네요. 비교하세요. 조금 길게 하고. 뭐. 아, 그런데 네. 이게 처음에 교수님 말씀하신 게 이렇게 만들 수도 있다고 밑에. 예, 예. 시간이 좀 오래 걸리죠?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아요. 그거 하시려면 밑에부터 박아야 돼. 밑에부터. 응. 밑에부터. 예, 밑에부터. 밑에부터. 예. 이거 다시 해야 돼. 예, 밑에부터. 다 하세요. 보기는 좋은데 여름에 저는 에코백도 몇 번 들으면 빨면 네, 네. 이게 청바지라서 그래도 됐어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흔들어 주세요. 네. 천천히. 네. 영상 나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녁에 만든 거. 너무 이뻐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너무 예뻐가지고 아깝기도 해. 제목은 사동의 황금손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네. 네. 옆에는 안 되지. 내가 옆에다 했는데. 벌써 준비가 다 돼가네요. 옆에 다 했는데. 네, 네, 네. 이렇게 해서요. 이렇게 해서 괜찮아요? 옆으로 괜찮네요.
이제 주머니대로 잘 활용하면 아주 유용하게 잘 사용할 수 있어요. 네. 여기 옆에 여기 좀 거기 너도 선생님 남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6cm가 밑바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괜찮아. 많이 어색하지 않을 것 같아요. 달려 올라가. 네, 홍대대로 꿰매셔도 이거 이렇게 꿰매셔도 이게 나중에 이렇게 들어간다고요? 물건 넣으면은 네. 그리고 거기다가 또 얘를 이쪽으로 꿰매시잖아요 안에. 그럼 또 얘가 이렇게 들어가요. 네네네. 그러니까는 그냥 형태를 하셔도 네네. 알겠습니다. 아까 틀렸어요. 선생님 말씀하신 거 옷깃 같은 거 막 이렇게 갖고 다니라고 우리 왜 옛날에 우리 선조들은 보면은 어디 여성들이 다닐 때 안에다가 왜 반지꼬리. 예, 반지꼬리하고 뭐였지 작은 칼을 뭐라 그러죠? 은장도? 인장도를 은장도인가 뭐 은장도를 들고 다녔잖아요 항상 유사시에 자기를 보호하기도 하고 필요할 때 사용하려고. 근데 요즘은 우리는 그게 휴대폰이죠? 흰색이 샘은 나네요. 흰색이. 하나 만들어야 되겠어, 흰색. 여름이라 이제 다가오면. 만들어지고 있어요? 멋은 있겠다. 보셨나요? 겉에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그럼 바뀌니까 상관없어. 상관없나요? 아니야 꿰맬 거니까 여기도 이렇게 꿰매야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아니 그거는 아니, 선생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네 디자인이나 꿰매고 싶어 그럼 꿰매시는 거고 아 그냥 두고 싶어 그럼 두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이쁘네. 또 독특한 디자인이 나오네. 예. 어렵지 않아요. 그래요? 어렵지 않아요. 쉬워. 그냥 쭉 받고 옆에 남겨놓고 여기를 이렇게 찍으면 위치적으로 그렇지 안 되네. 네, 이렇게 찍으면 꼬매면 돼요. 이렇게 해서 네. 여기 내가 여기가 뭐 5cm로 하고 싶다면 10cm 어렵지 않아요. 3cm로 하고 싶다면 3 네, 그것만 맞추시면 돼요. 완성품 나오신다, 여기는. 조금만 더 길면 더 훨씬 더 좋을 뻔했어. 이게 깊이가. 네, 제가 그 그치? 생각을 못했어요. 어느 정도 안으로 들어가는 이런 거 다 살리고 그대로 하시고, 네, 가능하면. 찢어진 거 생각해서 조금 더 깊이 했었어도 좋은데. 네네. 들어가는 거. 그래도 다 들어가는 생이. 멋쟁인데 거기다가 뭐 우리가 뭐지 칼을 넣을 수는 없나? 그러면 들어가. 멋있는 가방 됐어요. 노트북 들어가겠다. 네, 노트북 이렇게 들어가겠어요. 선생님. 눕혀서 들어가겠는데. 네, 네. 아, 좋은데. 네, 노트북 들어가겠는데. 노트북 들어가네. 이제 이 끝날고 이거 여기만 들어가면 되네. 아, 저 근데 이렇게 치워. 야, 이렇게? 네. 그럼 축 처져지 않을까? 괜찮아? 네, 괜찮던데요. 아, 저는 그래? 저는 이렇게 만들어서 아, 괜찮으시네.
선생님 여기 좀 더 들어가야죠. 아니 선생님 그냥 이걸로 그냥 쓰세요. 괜찮아요. 선생님 이거 쓰세요. 다 하셨어요 이제. 이제 선생님은 여기 안에 넣고 싶으시면 네 그렇게 만드시면 돼요. 아 그거는 뒤집으셔서 여기 내가 3cm 할 거야. 그리고 3cm 이렇게 줄을 그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접어요. 네. 네, 접혀지게. 그대로 나오죠, 이게. 이렇게. 예, 예, 예. 그거요. 주머니 들어가는 거예요? 속주머니. 그대로 붙이면 되네. 네, 여기만 해서 위에만. 네, 그러니까는 붙이기만 하면 되네. 그 아이디어가 무궁무진해. 제가 볼 땐 다 저런 거지만 있는데 잘 찾으셨어요.